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무기 국산화의 길. 1971년 11월 9일부터 10일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에서 방위산업 건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차관선에 대한 교섭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청와대로 오는 차 안에서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실망과 낙심을 토로했다. 김 실장이 집무실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상공부의 오원철, 관공전 차관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 실장은 상공부 장관을 지냈다. 오 차관보는 오늘 경제기획원 보고 때 배석했었는데 나름대로 방위산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금 곧 청와대로 오시오 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진지한 토론을 벌여 몇 가지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무기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군 공장은 경제성이 없다. 그렇다고 민영 군수 공장도 병기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낭비가 심하다. 모든 무기는 분해하면 부품이다. 부품을 정밀 가공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현대 무기는 선진국 수준의 중화학 공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중화학 공업 건설은 경제의 고도 성장, 수출 증대, 국제 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방위산업의 기반이다. 따라서 방위산업을 중화학공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되 무기의 부품별, 뭉치별로 유관공장에 분단시켜 제작해 함으로써 무기 수요의 변동에 따른 낭비를 극소화시킨다. 1970년대의 한국을 크게 변모시킬 중화학공업, 방위산업 동시건설 전략의 대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김 실장은 오 차관보의 손을 이끌고 박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각도로 질문을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될 때까지 3시간이 넘게 이야기는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오 차관보의 건의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무기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4, 5년이 걸린다는 말에는 불만이었다. 그는 북한군의 동향이나 해외 미군 감축 방침을 고려할 때 2, 3년 내에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서재를 물러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찾았다. 내가 들어보니 방위산업뿐 아니라 중화학공업 건설도 직접 챙겨야겠어. 오 차관보를 청와대에서 일하도록 하시오. 그러시다면 제2경제수석실을 신설하여 오 차관보에게 그 일을 맡기고 차관 대우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 발령을 내시오. 그리고 국방장관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는 즉시 병기 개발을 시작하라고 전하시오. 대통령 지시라고 하시오. 다음날 박 대통령은 서재에서 오 차관보에게 임명장을 준 뒤 선체로 세 가지 지시를 또박또박 내렸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현재 초비상 상태라고 판단된다. 우선 예비군 20개 사단을 경장비 사단으로 무장시키는 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 생산토록 하라. 60mm 박격포도 생산하라. 청와대의 설계실부터 만들어서 직접 감독하라. 나도 수시로 가보겠다. 처음 나오는 병기는 총구가 갈라져도 좋으니 우선 시제품부터 만들라. 그러고 나서 개량해가면 쓸만한 병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우수한 인재를 동원하라. 북한군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이후락 부장을 만나 설명을 듣도록 하라. 이 순간 공군 장교 출신인 오수석은 박 대통령이 군 지휘관처럼 지시한다고 생각했다. 그 또한 차렷자세였다. 하마터면 거수경례를 할 뻔했다. 오수석은 예 알았습니다 라고 크게 말했다. 다시 군대에 입대한 기분이 들었다. 오수석은 그 길로 청와대 옆 궁정동의 정보부장 사무실로 갔다. 이 부장은 지금 각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서 곧바로 설명을 시작했다. 지금 일선은 급박합니다. 북괴는 부대를 일선으로 이동시키고 있고 탱크들도 휴전선에 바짝 붙여놨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비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정보부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M1 소총은 북한 측 아카보 소총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그나마 자동 장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속히 M16으로 교체해야겠는데 현역만 바꾸는데도 5, 6년이 걸립니다. 이 부장은 캐비넷을 열고 총 한 자루를 꺼내주면서 말했다. 이것이 서독군에서 채택한 총인데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참고로 해서 만들어보시오. 지금 일선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탄약입니다.
심지어 탱크가 쳐들어올 때 결사대가 지뢰 한 개씩을 메고 뛰어드는 육탄전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 그런 수의 지뢰도 없다는 보고요. 오동지, 나라를 위해 사력을 다해주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한번 다녀오시오. 모든 병기와 탄약을 자급자족하고 있다고 해요. 오수석은 이날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몸과 마음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와 결심에 완전히 휩싸이게 됐다. 군복은 안 입었지만 다시 입대한 것이다. 총사령관은 박 대통령, 전략참모본부장은 김정념 실장, 나는 방위산업 담당 참모가 된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병기 시제품 긴급개발 지시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는 한 달 반 안에 소총과 박격포를 만들어야 했다. 총포 담당 홍판기 소령은 신흥균 소장의 지시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해보겠습니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작동도 할 수 있습니다. 기능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성능만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무기 제작에 들어가는 특수광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시중 철물상과 청계천 고물상을 뒤졌다. 3.5인치 로켓포의 경우 도면이 없었다. 로켓 분야 담당이던 구상회 박사는 육군에서 쓰던 포를 빌려와 해체하고 부품의 치수를 정밀 측정하여 역설계를 했다. 그는 또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던 서정욱 박사가 옛날에 청계천에서 구했던 3.5인치 로켓포에 미군 기술 교범을 참고로 하여 부품 및 조립도를 만들었다. 1971년 12월 17일 청와대 대접견실에는 샹들리에 불빛이 찬란했다. 유사일에 최초의 국산 병기가 전시됐다. 60mm 박격포, 로켓포, 기관총, 소총류. 새로 칠을한 병기들은 무기가 아니라 예술품처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신흥균 소장에게 치아의 말을 한 뒤 진열대 쪽으로 다가갔다.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대통령을 따라 들어왔던 홍성철 정무수석이 자신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은 그를 향해 뒤돌아보더니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만든 것이야. 금년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 공업도 이 정도로 발전된 거야. 그런데 언제 시사를 하는가? 1971년 12월 26일 일요일이지만 대연가 콕테일 화재 뒤처리가 있어 많은 비서관들이 출근했다. 낮에 박 대통령은 김정념 비서실장과 김성진 대변인, 유혁인 비서관, 그리고 홍성철, 김용환 비서실장 보좌관 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안보와 방화 문제에 대해 계속 얘기했다. 특근을 했으니 특근 수당을 줘야겠군. 박 대통령은 웃으면서 미리 준비해놨던 봉투를 꺼내어 참석자 모두에게 일일이 나눠줬다. 봉투에는 당시로는 거액인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식사를 끝낸 박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쯤 김성진, 류혁인 등과 함께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첫 홀을 돌고 두 번째 홀에 갔더니 지만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골프를 끝내고 난 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막걸리를 마셨다. 중간에 지홍창 전 주치위가 참석했다. 화제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전쟁과 방글라데시 독립에 관한 것이었다. 방글라데시는 홀로 서기가 힘들 거야. 상당한 난관을 겪게 될 게 분명해.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비상사태 암시. 1972년 1월 11일 이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작년까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한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괴를 앞서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위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서두에 북괴의 위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의 국력 격차를 가져온 지난 10년의 전략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북괴는 무력 통일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제쳐놓고 모든 분야에서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을 목표로 했으므로 5.16 이후 지난 10년간 경제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국력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앞서지만 군사력 부문에서는 우리가 뒤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며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대북 우위를 점한 것은 김일성의 선군사건설 전략과 박정희의 선경제건설 전략의 대결에서 박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이다. 1960년대 군부 출신인 박 대통령이 군사비 지출을 억제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의 우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박 대통령은 충실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주 국방력 건설을 추진하는 데 반해 김일성은 1960년대의 군사력 건설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건설을 위해 외자를 유치했다가 실패해 부도국가가 되어버린다. 1976년부터는 연간 군사비 지출에서도 남한이 북한을 능가하게 된다. 이것은 훗날의 이야기고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마주하게 된 1972년의 박정희는 자신을 한강둑에 홀로 선 사람, 즉 한강물이 넘치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이에 정초에는 총력 안보, 유비 무한을 신년 휘호로 정하는 등 위기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기자회견도 그런 분위기로 진행됐다. 북괴가 무력 적화 야욕을 벌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력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국가 보위를 위한 총력 안보 체제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그의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이때 이미 박 대통령은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부담이 너무 큰 민주주의 제도에서 거추장스러운 장식품과 군사를 뺀 효율적 한국적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일대 개혁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스며나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의 도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정치의 초점이 경제 건설에 있다고 했다. 국민들이 먹고 입는 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건설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기본 요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 건설의 토양 위에서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해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철학을 쉽게 정리했다. 정부의 상당한 지원이 따라가는 이 사업은 농촌 어느 부락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자립, 협동정신이 왕성한 그런 농촌,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잘하는 마을만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성공 비결이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국 농촌 마을들끼리 경쟁심을 일으킨 데 있었다. 전해 선거를 통해서 이런 국민들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는 판단에 도달했던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분 동안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무데서나 버리지 않는 바로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교사가 학생들을 타이르는 시기였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 시인이 읊은 한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일심춘 불견춘인데 귀례정전 감매화라. 어떤 이른 봄날 야외에 봄 구경을 나갔습니다. 아직도 봄이 이르기 때문에 종일 돌아다녀 보아도 봄을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저녁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마루턱에 앉아서 젖들 앞을 보니까 담 밑에 매화나무가 한 폭이 있는데 거기에 매화가 활짝 피어있더라. 바로 우리 집 뜰 앞 여기에 봄이 있구나. 이것을 모르고 하루 종일 들과 산을 헤매면서 봄 구경을 다녔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국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생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애국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신사숙녀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골목에 휴지와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것이 이리저리 날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런 데에서도 간단한 애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휴지는 어디까지나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자는 겁니다. 왜 이것이 애국이 되는가? 휴지를 마음대로 버리면 서울시장은 청소부를 많이 고용해야 하는데 서울시장이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서 월급을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은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일입니다. 옛날 독일의 니체라는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야말로 애국의 제1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뒤집으면 그것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은 애국이라는 소리를 입에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애국이란 것이 관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보름 전에 일어났던 대연각 화재를 예로 들면서 안보도 미리미리 대비했을 때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이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안 나면 어떻게 할 테냐, 이러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만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안 나면 그것은 만번 다행입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전쟁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왜 전쟁도 안 났는데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준비를 했느냐, 그런 책임을 추궁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날 박 대통령은 한 달 뒤에 중공을 방문하게 될 닉슨 대통령이 작년에 친서를 보내 미중 회담에서 한국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공개하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여하한 경우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와 상의 없이 우리 이익에 위배되는 여하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태도라는 것을 확실히 천명해 둡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빌어 전해 김대중 후보가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4대국 보장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이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안심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혹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괴가 쳐들어오면 내 나라가 뜯어말릴 것 아닌가 할지도 모릅니다. 작년 연말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났을 때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두 나라 배후에 있는 미, 소, 중 3대 강국은 앉아서 입씨름만 했습니다. 아마 미국 측은 이것은 북괴가 먼저 전쟁 도발을 한 것이다, 당장 원위치하라고 말할 겁니다. 소련과 중공은 김일성이 먼저 도발한 것을 뻔히 알지만 김일성이가 먼저 도발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쪽에서는 북괴가 먼저 했다, 저쪽에서는 남한이 먼저 했다, 이렇게 입싸움만 하고 있는 동안에 승부는 결정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미 방위조약이 북괴의 전쟁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파제가 되는 것이지 4대국 보장론 운운은 잠꼬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전해의 남북적십자회담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신라가 진흥왕 때부터 120년 동안 준비하여 그것도 당의 힘을 빌려 삼국 통일을 했다가 그 당을 내쫓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완수한 사실을 설명한 뒤 이렇게 요약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내실을 키워야 하고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며 그때 우리가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통일이 안 됩니다. 그는 광복이 왔을 때 우리의 내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약했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가령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집 식구들이 1차적으로 전부 총동원해서 불을 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물도 퍼다 주고 소방대가 쫓아와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이 끌 생각은 안 하고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고 앉았다면 소방대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불을 안 꺼줄 것이다. 왜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멍청해가지고 앉아있느냐. 자기 집에 난 불은 1차적으로 그 집 식구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꺼야 한다. 1972년 2월 2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을 그만두게 된 권숙정, 송영대, 정준모, 김윤환 기자에게 전역을 대접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진 대변인이 배석했다. 미국 닉슨의 중공 방문은 목적의 90% 이상이 재선을 위한 것이야. 닉슨의 중공 저자세 외교는 유쾌한 일이 아니야. 우리의 국방력은 거의 완성에 가까운 자주 능력을 갖췄어요. 미국을 언제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말이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은 단결해야 할 것 아닌가. 야당 인사라고 하여 책임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은 국민의 판단력을 해롭게 하는 것이야. 설령 그런 말을 한 김 씨가 당선됐다고 할지라도 모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오. 내가 극력 막는다 해도 그들은 움직였을걸. 김이 청와대 출입 메달을 만들어주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 선거전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생각이요. 다음 선거는 비상사태 아래서 치르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무책임한 발언은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와 같은 선거 양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요. 박 대통령은 북괴가 준동하고
국내에서는 김대중 씨가 선동하는 소요가 일어날 것이니 비상사태라도 선포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 치를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 1972년 4월 3일 박 대통령은 전에 12월에 만들었던 국산 병기 시제품의 시사회를 참관했다. 이날 시사회는 26사단 지구에서 있었다. 대전차 지뢰를 터뜨리는 것을 박 대통령은 쌍안경으로 보고 있었다. 고물탱크 밑에 파묻어 놓은 지뢰가 터지자 불기둥이 솟았다. 그 순간 내빈석에서 보니 무슨 검은 물체가 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모두 악 하면서 몸을 움츠렸다. 그 물체는 내빈석을 넘어 멀리 날아가 버렸다. 모두 휴 하고 안도하는데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담당 수석비서관 오원철의 발밑으로 탁 하면서 떨어지는 게 있었다. 쇠조각이었다. 오수석이 박 대통령을 보니 쌍안경으로 폭발 지점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파편이 날아온 것을 모르는지 지뢰란 대단한 것이구만 포신이 떨어져 나갔어 라고 했다. 유재용 국방장관은 중지라고 외쳤다. 그러자 박 대통령 가라앉은 목소리로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라고 말했다. 시사회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81mm 박격포 쪽으로 가서 포신 윗부분을 몇 번이나 쓰다듬었다. 오수석이 보니 꼭 귀여운 자식의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의 치아는 필요 없다고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1972년 4월 20일 박 대통령은 좌측 흉부 쪽에 근골 타박상을 입었다. 목욕탕에서 타일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다친 것이다. 발표는 산책 중 돌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타박상을 입어 당분간 휴양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간에는 간이 나빠졌다느니 별별 소문이 나돌았다. 1972년 5월 16일 지난번 다친 후 박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외부 행사에 참석했다. 5.16 민족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박 대통령은 기자단과 김정연 비서실장과 김성진, 심용택, 권숙정 비서관 등과 함께 오찬을 들면서 5.16 당시를 회고했다. 그때 해병대를 데리고 한강을 도와하는데 내가 권총을 빼들고 돌격 앞으로 라고 외치면서 한강 다리 난간에 파여있는 홈을 세 개째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따라 나서질 않는 거야. 그래서 총을 한 방 쏘면서 돌격 앞으로 하고 다시 외쳤더니 그때서야 다 따라오더군. 1972년 5월 21일 박 대통령은 고향에 계시는 백씨 동이용을 문병하고 거의 밤 10시쯤 되어서 청와대로 돌아왔다. 신범식 서울신문 사장이 대통령을 수행했다. 귀저한 박 대통령은 동희 형님이 병세가 악화되어 식사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셨다고 하시면서 수심에 쌓여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비밀 남북대화. 1972년 3월 28일 중앙정보부 간부 정홍진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는 3박 4일간 머물면서 북한 노동당 조직부장 김영주를 만나 이우락 정보부장의 방북에 합의하보았다. 3월 31일 서울로 돌아온 정홍진은 이후락 부장과 함께 청와대로 가서 박 대통령을 만나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수고했다면서 술잔을 많이 권했다. 정씨가 집에 돌아가니 아이들은 제주도 출장을 가셨다면서 귤도 안 사오시고 하면서 섭섭해했다. 1972년 4월 26일 박 대통령은 이우락 정보부장의 평양행에 앞서 이날 특수지역 출장에 관한 대통령 훈령을 하달했다. 이 훈령은 북한 측에 대해 우리가 밝힐 기본 입장이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훈령 요지다. 조국 통일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회담을 통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4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기타 분야에서 상이한 제도화에 놓여있는 남북의 실정을 직시하고 통일 문제는 재반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 적십자 회담을 촉진시켜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보도록 할 것이며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정치적 문제로 이행하고 비현실적 일방적 통일 방안의 선전과 상호 비방 및 무력 사용을 하지 않는다. 1972년 5월 2일 이날 오전 10시 이우락 부장은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인사차 청와대로 왔다. 박 대통령은 이 부장과 만날 때 김종필 총리, 최규하 특별보좌관,
김정년 비서실장만 배석시켰다. 박 대통령은 미국 CIA 서울 책임자에게 잘 알려주었지. 잘 갔다 와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적지로 들어가는 이부장 일행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북측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진행 과정을 미국 CIA에 알려주도록 했다. 남북한은 평양에서 서울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평양, 서울 간 임시 전화선을 개통시켰다. 이후 락 부장은 옷저고리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미국 CIA와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준비해 갑니다. 라고 했다. 북한에서 유사시에 자결하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락은 5월 5일 오전 전화 연락에서 어젯밤에 김일성과 만났다고 알려왔다. 1972년 5월 31일 5월 29일 서울에 도착한 북한 측 대표단이 이날 청와대로 와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 북한 측 인사는 박성철 제2부수상, 유장식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대외사업부장, 김덕현 노동당 정치위원회 직속 책임지도원이었다. 우리 쪽에선 김종필 총리, 김정념 실장, 최규화 특보, 이후락 부장, 김치열 차관장, 정몽진 국장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만면에 미소를 띄었으나 박 부수상 일행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김일성의 안부를 물었다. 이윽고 박성철은 자세를 고치더니 우돗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는 박 대통령 각하로부터 시작되는 김일성의 인사, 남북회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수첩에 적힌 대로 읽어내려갔다. 그 이후 대화가 있었지만 박성철은 들으면서 메모만 할 뿐 반론도 동감도 없었다. 무슨 말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훈령을 받지 못한 탓이다. 메모만은 세 사람 전원이 한자도 빼놓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적어내려갔다. 박 대통령은 타이르듯 말했다. 귀하들은 남북 간의 장벽을 한꺼번에 허물자고 하는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해야 합니다. 박성철 부수상도 시험 쳐본 적 있죠. 시험을 볼 때도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도 같은 식으로 풀도록 합시다. 공식 면담이 끝나자 만찬 전에 쌍방만 참석한 칵테일 파티가 있었다. 박 대통령이 박성철에게 자 술 한잔 합시다라고 권해도 박은 저는 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서 라면서 술잔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박 대통령은 예상은 했지만 북한 권부의 실력자라는 박성철까지 이렇게 경직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새삼 김일성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실감하는 바가 있었다. 1970년의 8.15선은 1971년 8월 12일에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972년 7.4 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 1년의 남북대화는 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고서 진행했다. 그는 8.15 선언을 통해서 남북한이 선의의 체제 경쟁을 하자고 제의했다. 1967년부터 늘어난 대남 무장 침투,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사건, 이틀 뒤에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그해 가을에 삼척 울진 공비 침투 사건, 이듬해 미군 정찰기 격추 사건으로 이어지는 남북한의 긴장은 남한을 제2의 베트남화하려는 김일성의 모험주의를 잘 보여주었다. 1960년대 말에 북한은 군사력 건설의 절정기에 달해 있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존슨에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 대통령은 게릴라전이나 제한전쟁에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괌 독트린을 선언했다. 미국은 또 키신저 외교를 통해서 중공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했다. 1970년대에 들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미중 접근, 남한의 국력 충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됐다. 그것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대화 채널의 개척과 방위산업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자주국방 정책으로 나타났다. 제2의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는 유신 조치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 시기 박 대통령을 지배한 가장 중심적인 전략 목표는 남한의 국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가므로 이제는 전쟁만 막으면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무장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대북 의지에 김일성이 호응한 것은 남북대화에 따른 평화 무드를 이용하여 남한의 적화기지를 만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우락 당시 정보부장은 월간조선 오효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유신을 하기 위하여 남북회담을 한 것이 아니라 1971년부터 남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유신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내가 대통령에게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딱 한 가지 의견만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쪽에선 말이 많으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체제 갖고는 대화해봤자 우리가 손해입니다. 대통령께서 영구집권은 안 하더라도 영구집권 할 수 있다는 기분으로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얼마 있다가 그만둔다는 체제 갖고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마당에 그렇게 안 하신다면 북한한테 밤낮 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민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장이 그런 건의를 하기 전에 이미 박 대통령은 체제 변혁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 부장의 건의는 그런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겠지만 결정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신 쿠데타는 오로지 박정희 한 사람의 구상과 결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648기생들이 시작했던 5.16 혁명과는 다르다. 김종필 총리는 1972년에 7.4 공동성명 이전인 5월 말 토요일에 유신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박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기억한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12시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예정 있나? 다른 예정은 없습니다. 운동이나 할까 하는데요. 나하고 가지. 이따 올라와. 뉴코리아 골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좀 획기적인 체제를 구상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선거를 잘못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 내가 보기에 1970년대가 순탄치 않아. 없는 국력을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정비되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도약이 어렵겠어. 이것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만 해놓고 보면 1970년대를 잘 극복했다는 말을 들을 거야. 조금 더 있다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때는 임자도 검토 멤버에 들어와야 해. 김종필은 6월 이후에는 유신 조치에 대한 윤곽을 알았다. 발표 날짜를 잡는 회의 때도 참여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유신 준비 작업. 1972년 5월 11일 이날 청와대 비서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사교육 강화 발언 건의라는 제목의 보고를 했다. 그 요지는 국사교육은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각 기업체 채용시험은 물론 국가시행 고시에 있어서도 극소수의 시험만이 국사를 시험 과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었다. 서울대 교양과정부의 필수 과목 중에 세계문화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역사 과목은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보고서협 여백에 이런 메모를 남겼다. 세계문화사를 알기 전에 제 나라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는가. 개탄, 개탄. 박 대통령은 1972년 2월 7일 경북도청 연두순 시 때도 국적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지난날 우리 교육은 선량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막연한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면서도 정신상태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분간할 수 없고 국가 이념조차 분명치 않는 인간이 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훌륭한 한국인이 된 다음에야 선량한 민주시민도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인도 될 수 있다. 자기 나라에 쓸모없는 인간이 세계를 위해 공헌했다는 기록은 동서고금을 통해 찾아볼 수 없다. 박정희는 역사서를 많이 읽었다. 그의 역사관은 그의 통치 철학의 바탕이었다. 그는 주사익경, 즉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고 이론을 보조적으로 보려는 관점의 소유자였다. 요사이 한국의 지도층이 역사, 특히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 무식하거나 왜곡되고 천박하며 편협한 관점을 가진 경우가 참으로 많다. 한국호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면 이런 역사 문맹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1972년 5월 18일 이날 새마을 소득증대 촉진대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의 치사는 2시간이 넘었다. 그는 메모를 가지고 즉석 연설을 하는 식으로 자신의 꿈과 열정과 불만들을 작심한 듯 토로했다. 그는 새마을 운동을 잘 살기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배부르게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물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잘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좀 더 여유 있고 품위 있고 좀 더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고 그것도 나 혼자만 그렇게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 사람은 지금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여유 있고 품위 있는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놀러가서 농민들에게 방해되는 행락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지난 주말에 서울 근교에 나가보니 산 위에서 떠드는데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학생인지 하여튼 젊은 사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잘 살아보기 위하여 농민들이 새벽부터 깜깜해질 때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처녀 같으면 한창 멋내고 몸 가꾸고 맵시 부릴 만한 나이에 학교 갓 나온 시골 처녀들이 삽을 들고 곡괭이 들고 머리에 돌을 이고 내 고장을 한번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보려고 열의를 올리고 있는데 그 옆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어디 족속인지 모르지만 불악 사람들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을 안 헤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 행랑객들을 향해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어디 족속인지 모르지만 이라고 거의 막말을 한다. 이 순간 박 대통령은 철권 통치자가 아니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도 특권, 사치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유지했던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완벽하게 권력을 조직적으로 행사한 그였지만 내면의 본성은 반골이었다. 1972년 6월 8일 박 대통령은 김 비서실장과 비서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할 일도 못할 때가 많아. 깡패 소탕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경우지. 할 일이 있으면 너무 법에 집착이지 말고 과감히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그러자 김정념 실장이 입을 열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주된 요인이 선거 때 마구 뿌려지는 정치 자금 때문입니다. 선거 때 생긴 경제 주름살을 펴려면 2년이 걸리는데 겨우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보면 금방 또 2년 후에 닥쳐올 새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잠시도 제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선거 안 하는 방법 좀 짜내보지. 허허. 유혁인 비서는 신문사에 있었으니 묘방이 있을 것 아닌가. 선배나 동료들에게 좋은 아이디어 있는지 물어봐. 박 대통령은 이때 벌써 정보부를 시켜 유신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의 비서실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전방 지휘관들은 후방에 나들이 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경무대 비서관과 전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신경들을 많이 썼지. 요즘 우리 비서관들은 전에 없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비서관들이 돈을 갖다 줘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외부 인사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겠소. 사실이 어때?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행정부에 간섭하면 그들이 일을 못해. 이런 점을 유의해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도록 해요. 옥상 옥이라는 말은 절대 듣지 말도록 하고 건강은 40세부터 45세 사이에 조심해야 해. 김시진 장군은 47이지. 알아서 하시고. 1972년 6월 14일 박 대통령은 아스팍 총회 대표들과 청와대 본관 옆들에서 가든 파티를 열었다. 유재영 국방장관이 옆에 있던 태국의 사라딘 대표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카카, 사라딘 대표는 각하께서 10년은 더 집권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이 말없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자신에게 듣기 좋은 얘기는 낯간지러워했다. 사라딘 태국 대표가 태국 정정을 설명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예산 심의를 5개월씩이나 연기시키면서까지 자기 선거구에 사업에 쓸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통에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소. 다른 나라의 평에 구애받지 말고 현 체제를 당분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 언젠가는 의회를 다시 가져야 하겠지만 우선은 현 상태대로 밀고 나가렵니다. 동남아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배우다가 병들었어요. 태국 현실에 대해 강대국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태국 정부가 따를 필요는 없다고 총리에게 전하시오. 비평만 하는 강대국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경우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국회를 없앴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또 국회를 열게 되면 다른 트집을 잡아서 비난할 겁니다. 탄원 총리의 결단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한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972년 6월 16일 오후 6시경에 박 대통령은 김현옥 내무, 김보현 농림장관, 홍성철 정무, 정소영 경제1수석, 박진환 특보 등과 함께 본관 대통령 집무실 앞 등나무 아래에서 식사를 했다. 밤 9시쯤에 식사가 끝나자 박 대통령은 술이 센 비서관들과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1시간가량 막걸리로 대작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한때 나라를 병들게 했어. 국회와 언론계는 지금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봐. 서로가 더 규제하려고 하면 안 돼. 1975년에 정권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가 문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봐 걱정이야. 나야 그만두면 개인적으로는 편하고 명예로운 것이지. 장관들 중에는 아직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당에도 아직 문제가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어이, 비서관, 자네가 이 자리에서 장관들을 하나하나 평을 좀 해봐. 임자가 장관들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그건 비서관 임무에 속하는 것임을 알아야 해. 김모 장관이 청운각에서 술을 먹다가 업자들한테 한참 공격을 받으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합니까? 대통령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죠 라고 말할 정도로 소신이 없습니다. 김 장관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내 이름을 좀 팔았겠지. 하하하.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대화 있는 대결. 1972년 6월 20일 이날 하국 수매에 관한 지방장관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내무부 지방국장이 사방사업과 조림사업에 대해 현장 슬라이드로 보고할 때 일문일답을 하는데 토목공사장의 현장감독 같은 날카로운 지적이 계속된다. 저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겨보시오. 내가 조금 서라고 하면 서고 불 좀 끄고 가만히 있어. 넘기라면 넘기고. 이건 서울에서 춘천 가는 도중에 어디를 찍은 모양인데 저런 상태를 두고 우리가 금수강산이니 뭐하니 하고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자랑을 합니까? 그 다음 넘겨요. 저곳은 업자가 공사하느라고 파갔는지 전국에 가면 도처에 저런 상태예요. 이것은 그 자리를 바로 손질해 놓은 겁니다. 박정희. 저 꼭대기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만일 비가 와서 저곳이 와르르 무너지면 밑에까지 다 내려오지 않겠어요. 또 다음. 이곳은 뒤에 암석을 그대로 살렸는데 밑에는 자연석을 맞춰서 상당히 튼튼하게 됐는데 다음. 암석이 떨어져서 내려오지 않을까. 저런 데는 좋은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카시아 같은 것을 심어서 자꾸 뻗어나가게 해서 덮고 사이사이로 바위가 노출되도록 하면 튼튼해지지 않을까. 박 대통령은 경제 국방뿐 아니라 조림, 조경, 토목공사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수준의 안목을 갖고 있었다. 그가 토목공사나 도시계획 및 조경 등에 대해서 스케치로 남긴 여러 도면들을 보면 사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상황이나 사물의 핵심을 한눈에 잡아낼 수 있는 동물적인 능력의 소유자였다. 박 대통령은 헬리콥터로 전국을 돌아보면서 지도와 현장을 대조하는 것을 즐겼다. 장교 시절부터 독도법에 능했던 박 대통령은 1970년대에 들어가면 전국의 큰 나무 한 그루까지 안다고 할 정도로 국토에 대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하늘에서 내려다본 국토를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과 국토개발의 세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파악 능력에 있어서 박 대통령은 당대의 한국인들 중 단연 1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국인들 중 가장 두뇌가 우수하고 비전과 열정이 가장 뜨거웠던 사람이 권력자가 된 경우다. 대한민국의 기적적 발전의 결정적 요인은 두 천재형 지도자의 연속 등장이 아닐까.
1972년 7월 1일 저녁 9시 45분 당직 비서실로 내려온 박 대통령은 당직자와 한참 동안 얘기했다. 송유찬 씨가 신병치료차 일본 갈 적에 모든 편의를 봐줬지. 본인이 희망해서 군의관과 간호원을 따라 보냈어. 그 뒤 송 씨가 성우회에 들러 이 사실을 장군들에게 전하면서 나의 은덕이 어떻다느니 하며 한참이나 칭찬을 했다고 하더군. 이때 동석했던 다른 장성들은 송 씨가 간 다음에 지난날에는 대통령을 배신하더니 지금 저렇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찬양한다고 빈정댔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어. 10년 전에 많은 사람들과 혁명을 같이 했는데 거의 모두가 도중에 흔들리거나 탈락해버렸어.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홍종철과 이석재인 것 같아. 혁명을 같이 한 그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내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자 의견이 다르다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내 곁을 떠나는 것처럼 섭섭한 일은 없어. 당직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한번 뜻을 같이 했으면 윗분의 잘못된 길을 걸으시더라도 몇 번 되풀이해서 충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윗분과 헤어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윗분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의리인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우리 국민의 도덕률에 대해서 회의감마저 가지게 되더군. 나는 10년 정치에서 그러한 경우를 당할 때마다 그런 것이려니 하고 체념하게 됐어. 박 대통령의 표정은 쓸쓸하게 보였다. 1972년 7.4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난 뒤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던 어느 날 북한 대표가 서울에 오기로 결정된 뒤 박 대통령은 류혁인 비서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서북 청년의 사람들은 때리는 것도 잘하잖아. 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에게 얘기해서 달걀 좀 던지라고 해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건도 있어야 회담이 잘 되는 거야. 영락교회 신도들은 북한의 적십자회담 대표가 서울에 올 때 던지기 위해 달걀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을 정보부가 알고 사전에 막아버려 실제로 달걀 던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 자료는 1972년 7.4 공동성명 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보낸 친서의 주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대화 무드 속에서 국군 지휘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남북 무장 대치 상황에서 전개되는 오늘날의 대화 속에서 국군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시사가 될 것 같다. 이제 대화 있는 대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나는 국토방위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군 지휘관 여러분에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에 있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대화 있는 대결은 어느 의미에서는 지금까지의 대화 없는 대결보다도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민족적 자각을 바탕으로 더욱 굳게 단결해야겠습니다. 만의 일이라도 대화가 곧 평화나 통일을 가져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동요하거나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자신과 자각과 단결로서 결집된 국민의 힘이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줘야만 할 때인 겁니다. 둘, 남북 공동성명의 발표가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적 정통성과 국가 기본 정책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겠습니다. 더욱이 이 성명이 북한 공산 집단을 합법 정권으로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유엔 감시하에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라는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들을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정책에 하등의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고 해서 우리의 통일 노력의 성과에 대하여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환상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삼가야겠습니다. 공동성명의 발표는 대화를 모색하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그 성과 여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과연 그들이 약속한 바를 성의있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동태에 더욱 큰 경계를 견지하면서 각기 자기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여 내실을 강화함으로써 국력 배양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넷,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고 해서 국군의 감축이나 유엔군 철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군의 한국 주둔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돕기 위해서 아직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력 행사의 포기를 말만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증할 때까지는 유엔군 철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섯, 이런 때일수록 군 지휘관 여러분은 더욱 긴장하여 마카 장병과 더불어 대공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이며 국방력 강화에 일각의 소홀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우리의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10월 유신 선포 1972년 7월 17일 이날 박 대통령에게는 제헌절 경축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금명간 헌정을 중단시킬 조치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던 그로서는 관례대로 헌법 수호를 강조할 입장이 아니었다. 이날 그는 헌정의 낭비적 요소를 비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헌정 제도를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과연 대의 제도의 이름으로 비능률을 감수했던 일은 없는지, 자유만을 방종스럽게 주장한 나머지 사회기강의 확립마저 독재라고 모함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치 분열과 파쟁을 뜻하는 것으로 본의 아니게 착각한 일은 없었는지 깊이 반성해봐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민주제도를 형식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실적 차원에서 짜임새 있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이것이 공산주의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나놓고 이 대목을 읽어보면 새 헌정 질서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2년 8월 3일 박 대통령은 기업은 사채를 신고하고 빌린 모든 고리 사채의 상환 조건을 원리 1.35%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에 새로운 조건으로 교체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이는 83 조치로 알려지게 된다. 이 조치로 해서 기업이 고리 사채의 부담에서 벗어나 체질이 건강해졌고 이듬해 석유 파동을 돌파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회생은 그러나 수많은 사채업자들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졌다. 이 83 조치는 미리 정보가 새면 사채 회수 사태로 번져 경제 질서를 파국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었다. 준비 작업은 박 대통령, 김정년 비서실장, 남덕우 재무장관,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실무 책임자인 김용환 비서실장 보좌관만 알았다. 1972년 10월 6일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은 박정희 대통령 내외는 일본국 히로히토 천황 내외의 초청으로 오는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박종규 경호실장은 며칠 뒤 경호 선발대를 데리고 준비차 도쿄로 날아갔다. 그는 비상조치에 대한 낌새를 전혀 차리지 못했다. 유신 선포를 안 것도 도쿄에서였다. 비상조치의 발표 날짜를 10월 17일로 정하는 회의 때 김종필 총리는 박 대통령의 방해를 뒤에 하자고 했으나 중과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최초의 국빈 방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전이야. 10월 유신 선포의 실무 작업은 이우락이 지휘하는 정보부 팀이 맡고 청와대의 참모들과 신직수 장관의 법무부 팀이 거들었다. 김정년 비서실장, 최규화, 홍성철, 류혁인, 김성진 같은 이들이었다. 최특보는 외국의 헌정 제도를 연구했다. 김정념 실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 운영하던 제도였다. 인도네시아 군은 헌법에 의하여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다. 정원 500명인 국회의원 중 100명은 대통령이 현역 군인으로 임명한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는 별도로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 제정 및 국책 사업을 확정한다. 대의원 정원의 절반은 국회의원이 겸임하며 나머지 절반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대통령이 유신 선포 직전에 확정한 유신 헌법의 핵심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국가기관의 정상에 놓고 여기서 대통령을 간선한다는 것이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 법안을 검토할 때 박 대통령은 곤란하다는 표정이었다. 대통령 후보의 정견 발표와 찬반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는 선출이 아니라 추대가 아닌가라고 그는 곤혹스러워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우락의 중앙정보부팀은
남북 대화를 몰고 들어가면서 강하게 나왔다. 그들은 북한 측에 대하여 한국의 국론이 단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압도적인 다수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건의를 받아들였으나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1972년 10월 16일 이날 오후 6시 김종필 국무총리는 필립 하비브 주한미국 대사에게 다음날 박 대통령이 발표할 비상조치의 내용을 통보했다. 김 총리는 이 내용을 앞으로 24시간 비밀에 붙여줄 것을 요청했다. 하비브는 수시간 뒤 미 국무성으로 긴급 전문을 보냈다. 이 비상조치는 박 대통령에게 적어도 12년을 더 현직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이 기간 중 반대와 불만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완전한 권위주의 정부로 변모할 것이다. 박 정권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국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돈 오버도퍼 전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쓴 두 개의 한국이란 책에는 하비브 대사가 대사관 측이 박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지 못한 데 대하여 화가 났었다고 썼다. 그는 박 대통령이 비상조치의 발표일을 잡은 것도 미국을 바보로 만들기 딱 좋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 3주 전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정질서를 중단시켰지만 미국은 개입할 수 없었다. 마르코스와 박정희는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선거전에 돌입해 있는 시점을 잡았다. 닉슨은 베트남전 휴전협상에 골몰하고 있을 때였다. 닉슨은 선거전이 막바지로 향해 치닫고 있는데 마르코스나 박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여 말썽거리를 만들 여유가 없었다. 하비브는 전문에서 가장 강경하고 즉각적인 조치만이 박 대통령의 예정된 비상조치를 막을 수 있지만 다음 몇 시간 안에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무는 아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서 그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논평할 때는 한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 무관함을 명백히 하면서도 극히 우회적 표현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건의했다. 미 국무부는 하비브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 대신 박 대통령에게는 다음과 같이 항의하도록 훈령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미국 정부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역대 한국 정부, 특히 현 정부에게 제공했던 지원과 희생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 국무부는 또 하비브에게 지시했다. 만약 귀하가 미국은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것은 국내 문제이므로 결정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라고 답하라. 미 국무부는 비상조치에 즈음한 박 대통령의 성명서가 미중 화해와 이에서 비롯된 국제정세의 유동화를 비상조치의 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서 크게 우려했다.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은 김동조 주미 한국대사에게 항의하여 이 대목을 빼도록 요청했다. 당시 미국 CIA 지부장은 존 리처드슨이었다. 그는 1969년에 부임하여 1973년까지 근무하면서 3선 개헌, 대통령 선거, 남북회담, 유신 선포를 경험했다. 부임할 때 그는 이미 56세였다. 대머리인 그는 허리가 구부정하여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미 CIA의 전신인 OSS에 몸담았던 베테랑 정보맨이었다. CIA 부장을 지낸 윌리엄 콜비, 리처드 헬름즈와는 친구 사이였다. 그는 그리스 정보기관을 조직, 훈련시켜주고 자금을 대주는 일에 관여했다. 리처드스는 1960년대 초반 사이공주재 CIA 지부장을 지냈다. 그는 고딘 DM 대통령뿐 아니라 그의 동생으로서 정보기관장이던 고딘 누와 친했고 반 고딘 DM 장성 그룹과도 연락관을 두고 있었다. 당시 미국 대사인 헨리 캐보트 로지가 고딘 DM 제거 공작을 시작하자 리처드스는 이에 반대하다가 로지의 요구로 본국에 소란됐다. 미국이 불만에 찬 장성들을 지원하여 일으킨 고딘 DM 제거 쿠데타는 고딘 DM과 동생 고딘 누의 피살을 불렀고 베트남의 지도력 부재를 초래하여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하는 원인을 만들었다. 리처드슨 지부장은 하비브 대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우락 정보부장이 지휘하던 유신 준비 작업을 미리 알았음이 확실하다. 박 대통령, 이우락 그리고 한 군 정보기관장이 청와대에서 만나 비상조치에 대한 협의를 한 며칠 뒤 리처드슨 지부장은 군 정보기관장을 만나러 왔는데 토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물었다고 한다.
이우락 정보부장은 정홍진과 자신이 판문점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갈 때 리처드슨을 통하여 미리 미 CIA에 통보하여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1950년대 주미대사관의 무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미국 정보기관과 친했고 자신의 출세에 있어서 그쪽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던 이 부장이 리처드슨 지부장을 바보로 만드는 보안작전을 쓴 것 같지는 않다. 김영욱 전 정보부장은 공화당 전국구 의원으로 있으면서 리처드슨 지부장과 자주 만났다. 리처드슨은 끈질기게 박 대통령은 결국 총통제를 강행할 것으로 보는가 라고 물었다. 그 며칠 뒤 이우락 부장이 부하를 김영욱에게 보내 왜 총통제 이야기를 발설하고 다니느냐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리처드슨은 이 부장에게 김영욱의 이름을 인용했던 것 같다. 하비브가 유신 조치에 대해서 하루 전까지도 몰랐다고 말한 것은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1972년 10월 17일 이날 아침 박 대통령은 최규하, 박진환 등 특별보좌관들을 서재로 불러 저녁에 발표될 비상조치 발표문을 읽고 있었다. 이우락 부장이 들어오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발표문 중 미국과 중공의 접근이 이번 조치의 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내가 뭐 거짓말했나? 미국 놈들이 안 그랬으면 내가 뭐 답답해서. 김정연 비서실장도 각하 그 대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래, 빼줘. 좀 있으니 일본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주문이 들어왔다. 박 대통령은 그것도 빼줘라고 말했더니 혼내 느끼노 곤약구다 라고 중얼거렸다. 유신 선포로 알려진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은 비상조치를 선포함으로써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회를 해산하며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열흘 이내에 새 헌법안을 공고하며 그 한 달 이내에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박 정권은 전국 비상계엄도 선포했다. 며칠 뒤 새 헌법안도 계엄하에서 찬반 토론이 금지된 가운데 국민투표에 붙여졌다. 이는 사실상의 쿠데타였다. 나는 입사 2년짜리 기자로서 이 뉴스에 접했을 때 그야말로 느닷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요 사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국회 해산이라니. 5.16 군사혁명은 윤보선 대통령마저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할 정도였고 서울시민의 과반수가 혁명을 지지한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외부의 혼란이 무르익은 가운데서 일어났었다. 10월 유신은 그런 가시적인 요인이 전혀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박정희의 독재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 유신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그 후 7년간 박 정권을 따라다녔다. 이날 박 대통령이 읽은 특별선언문에도 왜 이런 엄청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진행 중이던 남북대화에 대비한 한국의 체제정비 필요성, 파쟁을 일삼는 정당과 국회에 대한 불신,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만으로는 헌정 중단의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박 대통령의 다른 연설과 비교해서 이 연설은 내용상 힘이 없었다. 다만 끝부분의 한 줄이 그의 비장한 각오를 드러낼 정도였다. 나 개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의 재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입니다. 이날 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은 노재현 육군참모총장. 그 직후 박 대통령은 육군보안사령관 강창성 소장을 불렀다. 박 대통령은 이 친구들을 잡아놓고 철저히 조사해라면서 명단을 건네주었다. 이세규, 조윤형, 조연하, 이종남, 강근호, 최영우, 박종률, 김한수, 김노경, 김경인, 나석호, 김상현, 홍영기, 윤길중, 이기택, 박한상, 김동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강창성은 박 대통령이 한 사람씩 짚어가며 문제점과 비리를 이야기했다. 나는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윤길중, 이기택, 박한상, 김동영, 김상현, 조윤형, 이세규는 온건하니 제외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세규하고 조윤형은 절대로 안 돼 라고 잘랐다. 김상현은 그대로 넘어갔다가 한 달 후 유신 비판 발언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군부대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이 야당 의원들은 주로 김영삼, 김대중의 측근이었거나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를 국회에서 폭로한 이들이었다. 비리 혐의라고 했지만 박정희의 사감이 많이 게재된 수사 지시였다. 수사관들은 김대중의 자금 출처와
조직 개보를 대라는 식으로 다그쳤다. 이때 일본에 나가 있던 김대중은 국내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자기 수첩에 1972년 12월 19일자인 안에다가 이렇게 적었다. 김상현, 너무 아파서 만원까지도 자백. 나의 정치자금 캐는 것, 안방까지, 부의금 명단, 운전사고문. 조윤영 태도의원, 나에게 격려. 옥두제일강, 이태구씨, 전라고문. 1972년 10월 21일, 박 대통령은 사이공에서 귀임한 하비브 주한미국 대사를 면담했다. 하비브 대사는 사이공에 가서 베트남 휴전안을 가지고 와 베트남의 티우 정부를 설득하고 있던 키신저를 만나고 온 뒤였다. 하비브는 박 대통령에게 막바지에 접어든 베트남 휴전회담의 진전 상황을 보고했다.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 있던 박 대통령은 이런 요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휴전안에 침략자인 월맹군의 철수는 규정하지 않고 외국군의 철수만 규정한 것은 불공평하다. 월맹과 베트공과 베트남을 묶는 연립정부 안에 성격이 애매하다. 국제감시에 대한 규정도 불완전하다. 따라서 이 안은 공산당의 침략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되어 베트남 정부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티우 대통령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에 대해서는 강한 힘만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있다. 만약 이 안대로 휴전이 이루어지면 베트남은 1년도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1972년 10월 23일 주 베트남 한국대사 유양수는 본국의 훈령으로 일시 귀국하여 1차로 박 대통령에게 베트남 휴전 협상권을 보고 올렸었다. 이날 새벽 김정년 비서실장으로부터 유대사에게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다. 오전 9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 대통령은 하비브로부터 통보받은 휴전안을 유 대사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걱정을 티우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유 대사는 박 대통령이 하비브로부터 받은 휴전안이 자신이 그 며칠 전에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첩보 내용과 너무 달라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유신 선포 7일째인 박 대통령은 무척 수척해 보였다. 그는 연신 담배를 피워가면서 2시간 반 동이나 걱정과 다짐이 오고 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도 다 좋지만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미국의 국론이 저렇게 분열되어 수습을 못한다면 미국에 대한 자유세계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결코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을 보라. 자주 국방을 하려면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효율의 극대화, 국력의 조직화가 유신 선포를 한 이유다. 박 대통령은 자기 말에 취해서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다. 유 대사가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보니 재떨이에 담배 공초가 수북했다. 1972년 10월 27일 이날 박 대통령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은 유신 선포를 만들어낸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담당하게 밝힌다. 남의 민주주의를 모방만 하기 위하여 귀중한 우리의 국력을 부질없이 소모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몸에 알맞게 옷을 맞춰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신념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능률을 극대화하여 국력을 조직화하고 안정과 번영의 기조를 굳게 다져나감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토착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규범임을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유신체제라고 불리게 될 새 제도를 능률적인 민주적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실상의 쿠데타인 이번 조치를 10월 유신으로 개념화하여 모든 유신 작업을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최규하가 좌장으로 있던 특별보좌관 일동이 그렇게 건의했던 것이다. 이 장명에 주로 관계했던 분은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했던 철학자 박종홍, 임방현 두 특보였다. 중국의 고전인 시경에 나오는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라는 문구에서 유신, 또 공자가 편찬한 서경에서 나오는 하며유신에서 유신을 따왔다. 유신이라 하면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성공한 근대화 개혁인 명치유신이 너무 강하게 기억되어 아무리 중국의 고전을 들먹여도 일본적인 것, 무단적인 것, 따라서 비민주적인 것이 연상됐고
이것이 일본 육사 출신 박 대통령의 이미지와 중첩되었다. 유신은 한국인의 가슴 속에 공통된 가치관으로서 뿌리내리기에는 너무 고루하고 딱딱한 명사였다. 유신의 모토인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는 박 대통령의 뛰어난 장명이었지만 육군 보안사령관 출신인 김재규 중장은 당시 제3군 단장이었다. 유신 헌법안이 나왔을 때 나는 세 번이나 읽었지. 읽는데 분통이 터지더라고. 더러운 놈의 나라, 이게 무슨 헌법이야, 독재하는 거지 라고 고함을 지르고 책을 내던졌더니 애엄마가 놀라 깨더군. 이는 김재규가 처형되기 하루 전 면회 온 동생에게 한 말이다.